허구에 놀러 왔습니다. 와, 이뻐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1년 살았는데 이 장소랑 진짜 가까웠어요. 근데 한 번도 여기 와본 일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 그러면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 이곳이 부산에 숨겨 있네요. 자, 보세요. 부산 1호선 장림역에서 장림포구까지 차로 가면 6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가면 32분 정도 걸리고 만약에 버스 타고 가고 싶으면 정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름이 문예지아입니다.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ut.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Your silence speaks so loud. 와, 도자기 체험도 있네요. 제가 진짜 옛날에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는 아니고 한 6년 전에 대전에서 한번 도자기 체험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뎅 맛있게 생겼다. 꼭 먹어야겠다. 열차가 진행 중입니다. 배 하나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아까 전에 오뎅 국물을 내 옷에 흘렸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바보 아니야? 이제 좀 괜찮게 먹을 노력 중.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이제 장림포구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장림포구에서 나온 길에 어딘가 홍티 예술촌 서 있는 거 봤어요. 주변에 어디 봐도 거의 다 공단인데 예술촌이 어디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공단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곳 보고 신기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편안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마음도 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들이 부산에 진짜 많은데 모르는 것도 있네요. 직접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